자, 이번 시간에는 동형묘사 2의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볼 거고요.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이죠. 자,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채권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이 소멸시에 따라서 2번 지역권이 답이 되네요. 22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대표적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됩니다. 천지지분은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는 됐을 수 있을지언정 중단 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소멸시효 기산점 시작점은 언제부터냐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행이 됩니다. 권리 행사 가능한 때죠. 그러면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언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면 조건이 성취된 때이니까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또 3번 부작위를 목조라는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안 때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우리 판례는 2번비 치료비 채권은 별도로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면 수술비 채권은 오늘부터 소멸시효 진행되고 한달 후에 퇴원하면 2번의 채권은 그때 소멸시효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퇴원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점이 X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 5번 구상금 채권이죠. 구상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테니까 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권리 행사를 할수 있냐면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고 답은 1번입니다. 24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경우 치효 중단 사유인 책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번 가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이 되겠죠. 근데 그 가압류가 취소가 됐다면 중단 효력은 없을 테니까 1번은 뭐죠? X고. 3번 시험에 참잘 나오는 거죠. 보증 채무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중단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X고 5번도 뭐죠? X입니다. 포괄승인이 5번에 미치겠죠. 25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권리 관한 등기에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하지만 사실 관한 등기에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 무효등기 유용을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롭게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1번이 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6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이 답입니다. 일단 아기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요. 이자도 붙이고 또 손해금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근데 1번을 보시면
X입니다. 악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발생한 초과이익까지 발생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3번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대가 변상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실 없이 수취하지 않은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대가 보상 의무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4번 X입니다. 필요비도 점유자는 반환 시 청구하는 거죠. 지출하자마자 바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지 점유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주점이고 선이어야 합니다. 악이라면 자주든 타주든 따지지 않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27번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일단 구분소유적 공유가 뭔가요? 대내적으로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따라서 3번 보시면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자죠. 그러면 대외적인 공유이기 때문에 이산하기 일단 뭐죠? 공유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는 지문 X고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28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을을 X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는 지상권과 함께 취득하였다. 이 지상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심할 것은 이러한 담보지상권이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채무자인 그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5번처럼 제3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것이지 담보지상권자는 아닌 것이므로 5번 제3자가 X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갑은 지상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2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지역권은 요역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이 있는 거죠.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수반합니다. 같이 갑니다.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따라서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면 지역권도 이전 등기 없이 당연히 수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런 문제죠.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었어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물상대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장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를 한다면 이 전세권이 소멸돼서 없어지더라도 저당권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인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것들 중에 뭐죠? 물상대위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이므로 4번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의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이 맞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1번은 뭐죠? 맞아요. 자, 2번은 뭐죠? X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그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3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임차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자, 우리가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민사집행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그 법에 따라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그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법의 태도이므로 5번은 먼저 X가 됩니다.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거죠.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압류한 후에 수취할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뭐라고요?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 그 부동산으로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X.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33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2번이 답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으로서 효력은 상실하고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2번 보시면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승낙 자체가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1. 청약도 의사표시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고요. 3.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고, 4. 조건을 붙인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고요.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34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의 자에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를 설명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자, 이게 담보 책임인데, 담보 책임 둘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예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 대금감액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틀린 것은이죠. 자, 원래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임차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번.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과 을의 뭐라고요? 합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이죠.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비용 상한 중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해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임의 규정을 찾으란 얘기니까 2번 임차인의 비용 상한 중고권에 가지고 2번이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7번입니다. 동시이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갚고 나중에 영수증을 이용해서 담보를 말소해야 되는 것이죠. 일종의 예외가 있는데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는 요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긴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원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하여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X. 거절할 수는 있답니다. 동시관계니까. 다만 거절하게 되면 지체 책임은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으라고 하네. 자, 일단 계약금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하기 전이므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4번. 을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 일어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유리한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39번입니다.
수임인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보수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증이 없음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또 저번 시에 말씀드렸지만 보수는 후불, 비용은 선불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문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번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불법 행위 책임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의나 과실로 어떤 A라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피해자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입은 손해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직계 존속 비속과 같은 이 유가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 존속, 직계 배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해 유가족에게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이제 우리가 1회와 2회 풀어봤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회와 4회 풀어서 다음 주에 동영모의수 강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